내륙의 바다로 불린다죠. 소양호를 품은 인재로 왔습니다. 흔히 오지로 손꼽히는 한 마을. 유난히 눈에 띄는 집이 있는데요. 로시, 아빠가 와서 인사해야지. 아빠한테 점프, 점프 잘해요. 또 점프, 또 점프.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로시.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로시. 아이 그 엄마 왔어, 엄마. 엄마. 예쁜가 봐. 이곳에선 동물들의 집사로 통한다네요. 바로 이분 신상순 씨. 얘를 키워서 송골매처럼 어깨에 데리고 다닐까 봐. 몰라. 지금은 한결 편안해졌지만 도시에 살 때는 매일이 끝나지 않는 전쟁이었답니다. 이번엔 적도 있고 과로로. 일 많이 할 때는 이제 출장을 뭐 이를테면 호주에서 출장을 하면은 짐 싸놔 나 다른 트렁크 가지고 유럽 가야 돼 그러면 트렁크만 바꿔서 들고 나가고 막 이랬던 적도 있었어요. 결혼하고 주 7일을 일했었어요. 그리고 진짜 집에 와서 뭐 새벽 1시 2시에 들어와서 간신히 쓰러져서 잠만 자고 새벽에 또 나가고. 아침에 또 나가야 되니까 일찍. 혼자 와서 부르시는 아버지 모습은 어떠세요? 너무 좋아. 소원 풀었지. 아유, 만족합니다.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은퇴 후 이곳에서 보내는 인생의 이막은 기분 좋게 나른한 휴식 그 자체. 오늘은 인생 휴가를 맞이한 그 남자의 집으로 떠납니다. 신선한 강바람을 타고 우리 소장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숱하게 다녀봤지만 이런 풍경은 또 처음이라네요. 절경이네요. 아, 말이 안 나오네요. 말이 안 나오는데. 말문이 맞죠. 아, 오늘 거기다가 구름까지 이렇게 구름 그림자가 산 위에 이렇게 드리워져서 정말 멋있다. 원래 이런 뭐 바닷가나 이런 물가에 사는 호숫가에 사는 집 사람들이 되게 로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이제 세컨드 하우스로 놀러 가는 집으로 예, 예. 많이 지으시는데 예. 아, 여기서 집을 짓고 사시게 되면은 뭔가 좀 더 고려해야 될 거나 그런 것도 많았을 텐데 예. 오늘도 되게 들어볼 만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꿈꿔왔을 인생의 로망. 손때 묻지 않은 자연을 이웃으로 둔 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환영을 하듯이 코스모스들이 그냥 막 만발을 아, 너무 예쁘다. 만개하고 네. 아 좋네. 마당을 이렇게 싹 그러니까. 들어오게 네. 아 저기 계시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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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요. 이상하긴 그러니까 적응이 좀 됐어요. 네. 아 근데 진짜 일단은 동네를 들어오면서 감탄을 금할 수가 없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집도. 아니, 집이 너무... 처음에는 지붕만 보였거든요. 저 위에서 에이, 내려올 때. 에이. 가까이 와서 보니까 에이. 2층하고 단층짜리 해가지고 구성도 요 마당이 싹 폭 쌓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예쁜데요. 아, 근데 여기가 이렇게 앞에가 이게 호수죠. 예, 저희가 이제 소양호예요. 소양호죠. 소양호. 예, 소양호. 소양호구나. 아까 건너오신 그 38대교 예, 거기까지가 예, 이제 위에가 강이고 예. 여기서부터는 고여요. 예. 여기가 이제 소양호 예. 최상류 아, 최상류예요. 상순 씨네 집의 백미는 전방에 펼쳐지는 맑은 수채화 같은 풍경. 와. 아니 근데 집 보러 와서 잠깐만 집 얘기를 안 하고 경치 얘기만 너무 하게 되는데 근데 저는 여기는 사실 경치가 네. 다죠 뭐 네. 집이야 뭐 좋은 집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저희 집이 집은 잠시 얘기야 아니 근데 여기가 저는 네. 왜 좋냐면은 굉장히 이게 장쾌한 경관이거든요 네. 장쾌한 경관과 아기자기한 경관이 같이 섞여 있어요 네. 요 앞에 저게 섬은 아니죠
섬이에요. 아, 섬이에요? 이게 지금은 갈 수가 있는데 걸어서 네. 장마가 지면 저 나무 없는 네. 부분 있잖아요. 네. 잠기는구나. 네, 거기까지 잠기면 아. 섬이 돼요, 제가. 아. 근데 얘가 우리 보통 그 집에 안산이라 그래가지고 네. 집 앞에 이렇게 안산이 하나 이쁜 게 있어야 집이 좋대요. 아, 그래요. 그래. 얘가 바로 그 안산 역할을 아, 해주면서 작은 산이니까 경치를 이렇게 걸러줘요. 예. 경치를 굉장히 좋게 걸러줘서 이 풍경이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말이 잘 안 나온.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풍경이에요. 아, 예. 다행이네. 장쾌하면서 오밀조밀한 게 같이 있는. 산 그림자가. 연고 하나 없는 인제에 정착하게 된 거는 단연 이 풍광 때문인데요. 상순 씨에게 조망은 주거지 선택의 가장 중요했던 기준. 호수와 절묘하게 어우러진 요 안산도 퍽 마음에 들었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을 업으로 해왔으니 그럴 수밖에요. 상순 씨는 실은 30년 차 CF 감독이었답니다. 빼어난 풍광을 배경으로 많은 작품들을 탄생을 시켰다죠. 아마 다들 기억하실걸요? 히말라얀 오리지널 난 청년이야. 미래가 있는 나는 우린 청년이라고.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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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 한계는 없다. 제가 이제 취미로 오토바이를 탔는데 우리 아들이 저 산 넘어 저기 군부대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면회를 다닐 때 오토바이를 타고 집사람하고 같이 다니고 그랬었는데 저기 아들 면회를 가는 길에 이 동네를 본 거죠. 그래서 야 어떻게 여긴 이런 동네가 있었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네인데 너무 예쁘다. 그래가지고 이제 발견해서 정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렇게 운명처럼 만난 이곳에 풍경 맛집을 짓고 산 지 4년. 그 내부는 어떨지 본격적인 집 탐구 시작해 볼까요? 가시죠. 아, 현관이 이게 또 오각형이네요? 어, 네, 약간 삐뚤어졌어요. 아, 약간. 야, 건축하시는 분들 예, 금방 하네. 딴 사람들 잘 모르는. 아, 현관이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꺾어 들어가게. 아, 이 동작도 그러니까 재밌다. 이쪽은 이렇게 직각인데, 약간 빗각이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 이렇게 빗각으로 하셨네. 그래서. 이게 현관을 그렇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안에서의 동선을 위해서 현관에서 좀 꺾었어요. 꺾으셨군요. 네, 현관에서 꺾었어요. 아니, 그래서 공간감이 좀 되게 재밌는데? 현관이 오히려 좀 더 넓어 보이고. 제가 이제 오토바이 타고 그러니까 부츠 신을 때 좀 편하려고 벤치를 놓으셨군요. 예, 아,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제 긴 앉아서 예, 긴 부츠 신을 때 편하고. 네, 네, 네. 예. 그 손님들 오면 여기 앉아서 대기했다가 번호표 받고 들어. 아, 그렇게까지. 대기석, 대기석. 그쵸? 여기 번호표 뽑는 사람 있으시죠? 조금은 단순한 형태의 기억자지. 1층에는 방 하나, 거실 하나. 재미난 거는 45도로 살짝 튼 요 진입로인데요. 덕분에 동선이 자유로워졌고 중문 양옆 데드 스페이스도 줄였습니다.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 오른편에는 화사한 주방이 보이네요. 벽을 노란색으로 칠해 공간을 구분했고요. 아, 그리고 왼편에는 환하게 빛이 새어드는 거실.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게 들어올 때 일단 동선이 이렇게 꺾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는 시선을 좀 변화시켜.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 그 거실 공간이 네모 반듯한 단조로운 공간이 아니고 약간 그렇죠. 예, 변화를 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지나다닐 때도 되게 부드러운 예. 동선 유도가 되죠. 예, 맞아요. 두 면에 커다란 창을 낸 거실. 커다란 창 너머로 시원한 풍경이 펼쳐지는데, 오, 이게 웬일이죠? 이 집의 남쪽은 여기라네요. 그렇다면 서양 집이 되는 건가요?
이게 근데 사실은 경과는 좋지만 서양이라서 이렇게 크게 열기는 되게 힘드셨을 텐데. 그렇죠. 제가 이제 서쪽에 창을 낸다 그랬을 예. 때 시공사 사장님이 막 펄쩍 뛰신 거예요. 아. 그래서 와서 보시더니 아 여기는 좀 있어야 되겠네. 그냥 하세요. 열선실적 감수하시고. 아 근데 선생님 보니까 벽이 엄청 두껍네요. 어 이거 벽이 잠깐만 하나 50cm네요. 양쪽으로 단열재 뭐 4cm짜리 단열재를 하고 안에 3중 단열을 해도 30cm거든요. 예. 보통 벽 두께가 목조 주택은. 선생님은 지금 20cm가 더. 그렇죠. 이제 이건 아이조이스트라고 그냥 예. 공항 목재를 써서 예. 새끼동 이렇게 두꺼운 걸 썼어요. 그래서 단열재를. 네, 단열재를 채우고 30cm를 채우고, 채우고 바깥에 1인치 목보드를 또 단열 보드를 예. 붙이고 해서 외 단열로. 예.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진짜 단열의 끝을 보셨군요. 벽체는 일반 주택보다 두껍게 만들고 친환경 단열재인 목섬유를 살뜰히 채워 넣었습니다. 단열은 물론 습도 조절에도 효과적이라죠. 뿐만 아니라 시스템 창호와 열회수 환기 장치를 설치해 따뜻하고 쾌적한 패시브 하우스를 완성했습니다. 덕분에 아름다운 경치를 실컷 누리면서 한다네요. 색깔이 아예 달라져서 예. 아예 확실하게 여기는 너무 맛있는 색깔이에요. 예. 겨자색. 아 이쪽에서 아 여기서 보이는 풍경도 너무 예. 멋진데요. 깊이가 쫙 생겨가지고 예. 저쪽에서 봤을 때 이제 하늘이 예. 보여갖고 예. 와이드 렌즈를 예. 보는 느낌인데 예. 여기서 보면 약간 망원 렌즈 그런 그러네요. 느낌이죠. 식탁쯤에 앉아 있으면 또 그 풍경이 굉장히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잠시 풍경 감상해 보실까요? 풍경인데도 위치에 따라 프레임이 달라지면서 보는 맛에도 미묘한 차이가 납니다. 루시야, 토마토 따러 가자. 아빠 간다. 일로 와, 일로 토마토 따줄게. 일로. 토마토 따자. 도로시 토마토 좋아해? 이곳에 살면서 작은 텃밭 농사를 짓고 있다는 상순 씨. 많이 얻었지 토마토. 토마토 하나 줄까? 덩달아 연유숙도 재미가 쏠쏠한데요. 가자, 이제 고추도 좀 따고. 이것도 정말 잘 됐네, 예쁘게. 파프리카 이렇게 잘 키우는 집이 많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이상하게 좀 잘 돼가지고 동네 아저씨들이 어우 농사꾼 체질이냐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 소리가 참 듣기 좋았다죠? 이 동네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 같았거든요. 파프리카. 고추 직접 손에 흙 묻히고 막 진흙 묻히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편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예. 뭐 손 더러워지고 막 이런 거 막 처음엔 좀 꺼림칙했는데 나중에는 지금은 뭐 전혀 상관 안 하죠. 예. 편해졌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이제 뭐 격식 차리고 이런 세상에서 좀 멀어졌다거나 그런 걸 인식한 데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정말 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거죠, 뭐. 네. 격식 내려놓고 살다 보니 사랑스러운 건 또 얼마나 많은지. 아리도 먹고, 자, 삐약이 일로 와. 삐약이는 여기서 먹어야지. 이 자리에서. 언니한테 혼나 또. 언니 거 먹으면. 삐약이. 자, 누군 것만 먹었어. 다 알뜰히 먹어야지. 굵은 것만 먹었어, 삐약이. 도로시. 병아리 집사도 강아지 아빠도 난생 처음.
나이 50줄에 이곳에서 상순 씨는 인생을 새로 배워갑니다. 도로시, 엄마 왔네. 도로시. 일 나갔던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전업주부로만 살다가 최근 작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들었어?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남편이 편히 쉬길 바라는 마음에 통큰 결단을 한 거죠. 형제가 더 맛있더라고, 일반 알보다. 대신 상순 씨의 주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반대식 프렌치 토스트 아침이야. 네, 좋죠. 오케이. 슈가 파우더. 어머니나 주부 구단도 울고 갈 숨시네요. 어때 색깔이? 요리가 이토록 흥미진진할 줄은 이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물론 밥도 먹을 수 있지. 근데 좀 간단하게 먹는 게 훨씬 나은 것 같더라고. 저희는 어떻게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사를 엄청 많이 하게 됐어요. 거의 제가 세어보면 한 15번 정도 이사를 한 것 같아요. 거의 막 1, 2년에 한 번씩 계속 이사를 했는데. 처음엔 뭐 생활이 좀, 결혼할 때는 자본금도 별로 없으니까 조그만데 시작했고, 생활이 조금씩 나아져서 나은 데로 이동했고, 나중엔 또 이제 좀 저런 데 살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고, 그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 그게 무슨 전리품이나 상품 같은 개념이 아니었나. 그래서 위로를 받고, 저는 그런 경쟁에서 좀 멀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로 오는 거는. 아마 송파에 어느 아파트 몇 평에 살고 있었으면 내 인생은 고평수로 은퇴하는 사람으로 규정 지었을 것 같아요.